최근에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에 이제 그 차이나 드래곤 ETF라고 해서 중국 관련 ETF가 있는데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말하자면 이 자료 예측 같은 게 미비해서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한참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돼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폭락을 했고 오늘 홍콩 시장에서도 보면은 폭락을 하는 모양이 나타나서 오늘 홍콩 시장이 거의 4~5% 빠졌잖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얘기 나와서 퇴출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사실 중국 기업들이 이제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 SEC가 이제 그 5개 명단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렸는데 뭐 염차이나 그리고 베이진 그리고 자이랩 허치메드, ACM 이런 5개의 기업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이 뭐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사실 이제 회계 감사 요구에 응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미국의 감사를 받아라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뭐 이제 거기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랐다. 이 소식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이제 어떤 종목은 뭐 20~30%씩 빠지기도 했고, 뭐 중국 기업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증시에 상장된 홍콩이나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예, 기업이네요.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그뭐 항암제, 항암 치료제를 이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중국 내에서 허가받은 신약이 8개, 그리고 미국에서도 하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는 기업인데, 만약에 미국이 퇴출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회사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계감리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압력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이 기업의 뭐 회계 정보를 외국에 낼수 없다. 지금 이런 스탠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이 사이에 껴서 지금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얌차이나라고 있어 여기도 굉장히 큰 기업인데 뭐 중국 현지에서 뭐 KFC나 이런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굳이 뭐 우리는 해외 상장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는 상장 폐지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외신을 보면은 한 27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270개에서 얼마나 또 상장 폐지가 나올지, 벌써 이미 얌차이나는 상폐를 한다고 했으니까 벌써 하나 나왔으니까요. 이런 기업들이 더 나올 수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이오 기업이고 뭐 미국에 사무소도 있고 글로벌리 사실 임상도 해야 되고 글로벌 투자자랑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거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겠다. 좀 이런 스탠스긴 한데 이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좀 투자자들에게 이제 관심사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빠지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나스닥이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중국 시장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사실 그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 중에 하나가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디디 추싱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다 영향력에 미친다고 볼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된다고 하면은 뭐 기존에 이런 뭐 기술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 기업의 총 합이 한 270개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2조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산술적으로 이게 다 퇴출되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일부 기업들의 이제 디스카운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들 기업을 담은 ETF가 또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뭐 미래에셋 운용에서 나온 뭐 타이거 차이나 ETF 보니까 뭐 거의 올해 들어서 20% 넘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하니까 저점 매수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상폐 기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또 투자에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보면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봤을 때 아마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은 아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앞으로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정치체제가 가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광수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